녹슨 황동 열쇠로 잠금 해제 가능. 잠금 해제. 어? 푸르니쉬 여기 있다. 방에 갇혀 있는데? 괜찮아요? 피가 튀어 있었다. 오우. 당신이 추운 게 아닙니다. 어, 아침에 있는 사람 누구죠? 나이리드라는 마법사네. 날 내 집에 침입해서 묶여놓고 고문했어요. 오. 근데 아까 그 아내의 얘기랑 다른데? 뭘 숨긴지 모르겠지만 어서 뱉어내시지. 그럼 얘가 수변의 거래상이었구만. 네. 하지만 이게 그러면 가치가 있을까요? 도와달라는데, 네. 먹살 방법이 없었대. 공급상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래층에 있는 남자인 마법사 나이리드를 보냈대요. 풀어주자, 우선은. 어? 풀어주지 말래. 죽여달라는데? 설득해서 떠나게, 우선 설득 먼저 해보자. 어, 넌 그를 몰라. 그의 능력도 보게 돼. 되게 센가 본데? 나이리다 되면. 마법사래요. 그니까 그 중독자들을 서포트하는 마법사지. 어, 내가 가면 또 한 판 싸우겠는데? 좋아, 체력 여유 있고. 음식 같은 걸 좀 먹어볼까? 네. 야채. 야채 하나 먹자. 도핑. What is it? 우유. 면 좀 마시고. Following your lead. 쇠고기 하나 먹고. Yes. I'm here. 됐어, 가보자. 네. 싸울 것 같아요. 좀 말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한번 싸우자. 용병들, 용병들 엄청 많은데. 마법사 어디 갔지? 어, 이거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빨리 싸워야겠다. 싸우려면. 아, 여기 있다. 푸르시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내려왔지? 아, 얘가 변신했나 보다. 통찰 10이면 한 남자의 불기는 많은 경비군요. 인기가 많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변했다고 했던 게 이 변신했던 남자인 것 같아. 그쵸? 어. 당신이 위층에 못 끊는 사람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푸르니시라 주장한 사람 말이죠. 그래? 그냥 보낼 수 없대. 어, 싸우나 본데? 어. 그 얼뜩이 흉내내는 것도 지쳤다니까. 경비! 잠깐 협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제시할 건 뭔데? 할인된 가격으로 스페프를 판다면 당신에게도 파는 거잖아. 공격하자. 막아볼게. 어우, 쎄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어, 요즘 공격이 좀 안 좋은데? 우선 때리고. 나 어딨어, 여기? 마법사 넉다운. 마법사 먼저 때려야 되겠는데? 마법. 센 거 쓰자. 괴사의 창. 사이창 질정대 사냥감 신선한 됐고. 야, 저 빨리 마법 빨리 써야겠다. 데미지 줄이는 거 됐고. 공격 지그력 회복 넉다운. 나는 좋았어. 그리고 마법을 한 번 더. 강일 좋았어. 죽여. 어, 불안한 진실 공포 잎사귀 합니다. 됐고. 뒤넘쳐. 마법 한 번 더. 괴사의 창? 괴사의 창 쏘기.
레벨 2짜리 깡일. 됐어, 한 명 잡았고. 마법사 잡아야 돼, 마법사. 잠깐만. 라버. 묵상. 묵상. 때리고. 마법. 한 번 더. 됐고. 이렇게 해보고 한 번 더. 어, 누구 죽었나요? 아. 도적이 약하다. 몸이 약하다. 잠깐만, 여기 뒤에 있는 놈 빨리 치쳐. 빨리 제거해야 되는데. 그래, 한 번 더. 누구 죽었나? 용병? 두 명? 어, 왈러스 마법으로 한 번 다 죽였어. 오케이. 이 마법 쓰는 거 봐. 이 잡아야 되는데. 그만. 어우. 항복한데. 이미 늦었어. 죽여. 이미 늦었어 밖에 선택지가 없어. 챈트 쓰자. 잡았어. 다 잡았어. 오케이, 다 잡았어. 챈트가 위력이 확실히 좋아. 챈트 좀 빨리 쓸 걸 그랬나? 미사일. 또 한 번 더. 미사일.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우측, 우측, 용병. 마법. 됐어, 한 번 더. 무지개차. 아, 죽었네. 와우. 나이디드의 마법사. 메이스, 양재, 로브. 좋아. 왜 이렇게 많아? 장비가 엄청 많네. 자, 제가 체력이 91. 오케이,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될거같아요. 로브를 장착을 해줄게요. 로브 가죽박 가죽갑옷이 더 나으려나? 비교 어떠 더 좋은데? 가죽옷이 더 좋은데. 네, 데미지 감소는 있는데 경과 방어고. 그러면 듀런스에게, 예, 듀런스에게 해주면 되겠죠? 그냥 로브보다 양질의 로브로. 오케이, 로브를 달아주마. 딴 거 줄 건 없고. 뭐 마법사 같은 거. 마법사 어떻게 볼까? 나이든 마법사 괜찮은데? 흡수, 뭐 회전, 화염. 마법사 좋네요. 이거를 주자. 근데 마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건 뭐지? 아, 이거를 배울 수가 있구나. 남의 마법서에 동전이 필요하네. 왜 동전이 필요해? 주문 배우는데. 백구리 동전? 새로 주문을 배웠습니다. 내 마법서를 옮겨야겠다. 다 필요 없는 거 없애야겠어요. 이걸 돈 다 쓰겠는데? 어, 300불이야. 레벨 3짜리는. 그렇구나. 이거 루드 라나의 마법사 이것도 배울 수 있고. 배울 돈이 없으면 이 마법사를 써도 되는 건데 좀 배웠으니까 빼놓자. 네. 오, 마법 엄청 많네요. 넝마에 가진 암격 주문. 원수 저항의 방벽. 좋은데? 네, 나이디드 마법사를 가지고 있고. 아니다, 이거 다 빼자. 빼고. 마법사 같은 거 팔아도 되지 않을까? 그쵸? 팔아도 될 것 같죠? 필요 없을 것 같아. 됐어요. 네. 자, 한 번 더 이동할 수 있으니까. 용병들 다 죽었나요? 어, 다 죽어 있네. 중독자들만 남았네.
왜 더러운 중독자 같으냐고. 얘 좀 나도 빨리 집에 보내야겠어. 이 무슨 일이야? 이건 꿈인가? 이러는데. 용배 여기 또 있다. 잡아. I shall be quiet as a calm sea. 때려 때려. 흡수. 낙담. 죽었네. Nice and quiet. 용병을 싸그리 정리했습니다. 이거 훔친 걸로 되는데? 탈취로 되는데? 죽었는데 무슨 탈취야? 사람이 없는데? Where there's a pick, there's a way. It's finished. 39. 이거 사람 이거 안 걸리면은 별 의미 없나 보다. 안 걸리면은 괜찮나 보다. 그쵸? 공격 안 하는데? 공격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 죽었으니까. 사람 엄청 죽였는데 괜찮을까 모르겠어요. 경비 같은 게 날 공격하지 않을까? 됐어, 가자. 그 여자에게 가서 아 석방하라고? 아 예, 석방해야지. 미안 그냥 갈 뻔했네. 미안 여관 가서 한번 쉬고 오죠. 구하러 왔다. 처리했습니다. 근데 말이야. 아, 카엔나를 찾아야 된대. 어, 저기 여관에 있던데. 당부하는데 스베프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알리지 마. 보상을 해줄게 그런다는데. 스베프를 계속 받을 수 있나 보네. 그쵸? 스웨퍼가 이렇게 좋은 건가? 글쎄, 이거 스웨퍼가 좋은 건가요? 별로 안 좋은 거, 마약 카트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카인데가 하나 보냈습니다. 그녀를 집에 들여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말해줘. 그 예전 본성. 물건 깎아준대, 결국 깎아주는데. 스베프. 어 이거 되게 좋은데요? 캐로 골란. 스베프가 뭔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요? 어 지금 물약은 그렇다 치고 음식 파이. 그냥 먹는 것보다 음식 만들어 먹는 게 훨씬 좋네요. 그쵸? 드래곤 고기 이런 것도 있네. 향긋한 파일 하나 만들어보자. 한 개만. 아 닭도 생고기 그냥 먹지 말고. 예 새고기 그냥 먹지 말고 요리를 만들걸. 자 요리는 지금 입담배 필요도 마이너스 80은 별 필요 없고 맥주들 과일들 이것도 뭐 스베프 630초 동안 이지 4 지구력 명중할 시 집중도 마이너스 동철. 이게 효과는 잠깐 좋은데 어 몇 초 이후 결의가 마이너스 4가 됐는데. 스베프 보스전 할 땐 좋겠네요. 스베프 뭐 사놓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도핑하는 그런 장비인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은데. 아, 요것도 힘이, 캐서 곤란 요것도 힘이 떨어지는구나. 피로도. 어, 그러네. 그렇구나. 장단이 있구나. 스웨플은 스웨플 갖다 놓고, 야채 이걸 빼주고, 재생물약. 물약 갖다 놔야죠. 영적 방패 물약. 아, 난 너무 내가 약해서, 나도 좀 버프 좀 해야 되는데. 강철 피부 물약 데미지 감소 플러스 8 두 개. 이거 내가 데미지 감소 물약이니까 사용을 해야겠어요. 또 만들 수 있는 물약을 볼까요? 무자비한 응시 반사된 형상 데미지 입기장까지 회피 플러스 25 마법사 분신 물약 쾌속의 다인 물약 섬뜩한 조짐 물약 명중률이 엄청 올라가네요. 초자연적 명중률을 줍니다. 이거 괜찮겠다. 두 개만 채죠. 요걸 제가 예, 명중률 물약이니까 회복 물약은 뭐 올려주는 거지? 헤드온 효과의 활성 시간 마이너스 2? 별론데? 조준 물약, 오케이. 됐어. 근데 이게 덧 같은 것도 좀 써야 되는데. 덧. 아군도 잡힐까요? 나트 함정. 우선, 예, 우선 이 정도로만 세팅해놓고요. 어, 여관으로 갑시다. 싹 죽였어요. 집을 정리했어요. 어, 시체도 없네요. 누가 시체 치웠나 보다. 자, 여관으로 갑시다요. 여관으로 갑시다. 얘기합시다요. 카일라, 프로듀싱은 어떻게 됐어? 거짓말 해줄까? 네. 프리신 행세를 하고 있는 거대한 강력한 마법사 있더군요. 진짜 프리신은 위쳐의 강림대에서 제가 풀어줬습니다. 그가 뭐가 어째? 이런 멍청한 진짜 그가 아니란 걸 알았어야 했는데. 반지. 반지. 내가 가지면, 반지가 좀 센가? 내가 가지면 안 될까? 내가 갖겠습니다. 어, 됐어. 칼라의 반지. 오케이, 고맙대요. 오우, 뭐야? 강도? 세금을 걷었습니다. 강, 어, 세금도 걷네요. 나쁘지 않은데. 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게, 네, 중앙 요새를 만들고 있어요. 하루 14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오케이. 어, 반지가 좀 괜찮은 반지인가? 유니크 장비 아닐까? 갈래 반지. 아, 별로네. 210p 짜리네. 가치는 좀 있네요. 팔아버리면 되겠네. 네. 자, 그럼 좀 쉬었다 가자. God keep you. 비숍에 또 사정이 있네. 진짜 비숍이었네요. 할로본 힘들었겠군요. 방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휴식 동안 지속되는 거야. 오, 좋은데? 그러면 저 이제 비싼데 먹을 때가 됐어요. 운동 기계약, 원거리 명중률, 통찰 기어디, 민첩 생존, 전투 이탈시 방어 10%, 10+10. 10. 요거 한번 하자. 휴식. 오, 이제 밤 됐습니다. 항상 여왕의 곁에 오디카 신전을 가세요. 퍼스트 파이어즈라는 구역에 신전이 있다. 퍼스트 파이어즈. 퍼스트 파이어즈가 어딜까요? 아, 좌측으로 쭉 가면 퍼스트 파이어즈. 오케이. 가는 길에 가운데에도 한번 지나 봅시다. 어떤 건지. 지금 빅센그레 휴식 보너스로 방어 10, 생존 1, 민첩선 2, 민첩선 2. 뭐야 또 죽을 때가 되었다. 시그람, 내 목숨 이제 끝이다. 아, 연극을 하고 있네. 깜짝 놀랐네. 싸우고 있네. 싸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람달라. Hail traveler. Hello traveler. 무슨 일을 하십니까? 별들의 잔치가 뭡니까? 어디는 도시 최고의 극단이에요. 신입 많이 뽑습니까? 어떤 사람들 채용하나요? 소속 기관은요? 다른 질문. 별거 없다. 얼라드 카달. 미안하지만 말 못해. 퀘스트가 있을 줄 알았더니 퀘스트가 없네요. 요 가운데가 연극하는 공간이었구나. I'll see what I can find. 예전엔 정말 사랑스러웠는데 누구지? 혼잣말 중얼중얼거리고 있네요. 듀얼턴. 노인이 짧은 보폭을 비틀거리며 앞뒤로 서성거렸다. 눈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으며 눈 아래에는 며칠 밤을 새우는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넌 한 번에 둘씩 세치우면서 싸우곤 했지. 넌 너와 난 많은 꽤 많은 싸움에 승리했지. 함께 말해. 누구랑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 노스위치 레인저였던 젊은 시절의 기억일 뿐일세. 예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요즘만 빨리 내 얘기해 주시죠, 노인 양반. 나의 로이나는 텐의 헬릭이라는 강력술사에게 레인저 전원감기 살아당. 와우. 강력술사에게 살아당했대요. 노인의 노망처럼 들린다는 건 알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곤 해. 내 어깨 넘어 꿈에서 날 부르는 듯 소리가 들려. 무서워 죽으려고 그러네요. 지하 묘지에 있다는 것 같아. 로이나의 흔적이 있는지 지하 묘지를 뒤져보겠습니다. 나 착하다. 너무 착하다. 노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입구는 이곳의 남서쪽에 있어. 수로의 반대편 말이지. 과거의 목소리 퀘스트. 지하 묘지에 들어가세요. Keep an eye out. 남서쪽에 있다고? 여기 바로 밑에 있네요. 우선 한번 갔다 와 볼까요? 서브 퀘스트인데 뭐 그다지 어렵겠어? 도시에 있는 던전인데 뭐 저렇겠어요, 설마? 스킨 플린트. 물러선다. 자, 로이나를 찾으시죠. 뭐가 있는데? 죽은 입문자. 죽은 남자에게 다가가자 그의 영혼이 머무는 희미한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은 이제 다른 몸으로 들어가 검은 로브를 입고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지하 묘지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밖에서 끔찍한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을 잡은 듯 하였다. 도망가려고 했으나 트롤과 마주치게 되었다.
트롤한테 죽었네요. 괜찮아? 한동안 발로 헛디디는 것처럼 보이던데. 에테를 들여다볼 때는 그런 기분입니다. 넌 진짜 주시자로군. 그렇지? 이건 저주받은 능력입니다. 이전에 너희 능력 의심해서 미안해. 예전에 진짜 주시자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멍하니 이러고 이렇게 있는 표정으로 보이나 봐요. 얼마나 이상하겠어. 자, 던전을 한번 탐험해 볼게요. 문을 열어보자. 우측 벽을, 뭐야. 하그 블랙우즈. 블랙우즈는 별로 세지 않지. 하그 블랙우즈. 이거 뭐야. 마법소사. 마법을 강력한 걸 써야겠어요. 괴사의 창. 옮겨. Hey. 자, 쉴드 한번 해주자. 피가 너무 많이 깎였어. 됐어. 옮겨. 한 번 더 힐. 네. 넉다운 잡았고요. 좋았어. 최악의 힐 한 번 더. 좋아. 살짝 빠져. 영혼의 시련. 마법. 반격. 오케이. 도핑한 보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보스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 레벨업 했네요. 자, QD 레벨업. 은신. 운동, 지식, 생존. 생존을 조금 더 올릴까요? 생존. 두 개. 하나 더. 오케이. 자, 도전 능력. 무모한 공격, 비열한 싸움, 결정타, 반격, 깊은 상처. 무모한 공격은 뭐지? 주저하지 않고 저트에 뛰어듭니다. 회피는 낮아지만 명중률과 무게됨이 증가합니다. 별로 안 좋네. 탈출. 교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 비열한 싸움은 명중률을 치명타. 결정타는 순식간 두 번으로 부상당한 적을 죽이듯 결론입니다. 반격은 자동인데요. 회피를 노리는 근접공격이 빗나가면 순간적으로 반격. 깊은 상처는 모든 배기 관통 부수기 때문에 지속성 고정되니 나쁘지 않겠는데. 탈출 상처. 탈출은 좀 도망가는 그런 거고. 우선 탈출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깊은 상처. 고통을 주는 방법을 모든 배기 관통 부수기 때문에 고정됨이 3.5. 오. 자동형이야. 좋네요. 레벨 5 도적이 됐습니다. 할 말이 있나보다 에데어가. 12인 회라. Pretty sure you won't find one among them who stood within 100 miles of that bridge when the Godhammer went off. Too bad too. 가테머란 게 뭔데? 뭐지? 아, 폭탄 이름이네요. 와이드 웬을 날려본 폭탄 이름이지. 그들을 왜 자신 12인 회라 부르는 겁니까? 요새 바깥에 서서 와이드웬이 달을 건너길 기다렸던 12명의 디오드인이었대요. 그들은 가테머 폭발할 때까지 그를 붙잡아도 임무를 받은 이들이었고 임무를 수행했대요.